안녕하세요. 예, 이름은 장두식입니다. 그리고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고, 나이는 제가 만으로 70살입니다. 1953년생이고요. 예, 출생은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났다가 3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서울에 왔고, 서울에서 쭉 생활하다가 한 20년 전에 지금에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자녀는 아들 둘, 둘다 결혼시켰고 다 내보냈고, 제가 만 60살부터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마술과 하모니카나 또뭐 아코디언으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하게 된그 사연이 있는데, 제가 어렸을 때 6살, 7살 때제 동생하고 같이 그 지금의 오목교 근처에 그 쌔깡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. 그 강에는 그 당시에 그 적이 있었지요. 나룻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장난치려고 나룻배에 올라갔다가 묶어놓은 밧줄이 풀어지는 바람에 그배 위에서 우리 형제가 우왕좌왕하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죽기 직전에 그 고등학생이 헤엄쳐서 우리 그 형제를 구해줬습니다.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 60살 때까지는 그걸 잊어버렸는데, 아, 이게 이제부터는 뭐 한갑되고 이제 인생 2막은 그 이웃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뭐 수업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술, 하모니카, 아코디언으로 많은 분들하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. 앞으로는 치매 예방 전도사로서 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강연도 이제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잠깐 동안 요 하모니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